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의 2019 K뮤지엄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의 하나로 국립민속박물관과 한박교육박물관이 교육, 사람을 기르고 지역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기획하였습니다. 1945년 광복 직후 시작된 현대교육의 출발에서부터 2019년 현재까지의 현대교육사를 다양한 유물, 주요 키워드, 그리고 시대별 교과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전시실 입구에 마련된 프롤로그의 영상은 1945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영상 속의 사진들은 저희 대전 지역의 학생들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도 또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부터 현대 교육사를 새 시기로 나눈 새 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부의 1945년부터 67년까지의 다시 일어서다의 교육 이야기는 광복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섰던 교육의 열정들, 흔적들을 다양한 교과서와 기록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 첫걸음은 조선어학회에서 발행한 교과서로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교육으로부터 시작된 교육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전쟁기 피난 시절의 교육열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때의 모습들을 졸업증서와 졸업 사진을 통해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960년대에 있었던 학생들의 모습을 재조명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그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는 실업 교육이 굉장히 중시되었습니다. 그때의 모습들을 다양한 교과서와 주판, 그리고 실업 교육을 마치고 은행에 진출했던 학생들의 소감을 통해서 더욱더 실감나게 그 당시의 모습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2부 국가가 이끄는 교육의 모습은 국민교육 헌장, 교련 수업, 교복 자율화, 과외 금지 등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교육 개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국민교육 헌장을 보다 쉽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그림책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고, 교련 수업에 사용했던 다양한 도구와 그리고 교복 자율화 이전에 사용했던 학교별 교복 배지, 교모 등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1950년대에 있어서 한국에서 중학교 입시는 굉장히 큰 문제였고, 때문에 그 이후에 중학교 입시 제도가 없어지면서 등장한 무시험 추천기는 많은 분들이 기억 속에 갖고 있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유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3부 자치시대 열단은 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5 교육개혁과 교육자치제 도입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끈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교육개혁에서 표방했던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교육으로 나타났고, 교육자치제는 교육청 단위의 교과서 발행 등의 모습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교육은 맞춤, 자율,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저시력 학생용 교과서,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자유로운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코너는 전시실 안이 흡사 교실과 같은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은 네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주제는 우리들은 1학년입니다. 우리들은 1학년은 입학 초 학교 교육이 어색했던, 낯설었던 1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한달 동안 배웠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토대로 교육에서는 통합교육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통합교육은 현재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기성세대에겐 조금 낯선 교과서 제목이지만 1, 2학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이 그리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시대별로 함께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세계시민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교육청 주요 정책인데요. 이 세계시민의 부분을 저희는 1966년 사회교과서부터 시간의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97년도에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이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발행됐던 다양한 교과서와 함께 2001년 6학년 교과서에 실렸던 영어 대화 내용도 함께 체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창의력입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주산부, 육상부, 회화부 등 지금과는 다소 다른 활동들이 많이 이어졌는데요. 그 모습들을 학생들의 다양한 사진 활동을 통해서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기록입니다.
교사의 학급 경영록과 교과 경영록, 학생들의 다양한 공책과 일기장이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을 볼수 있는 상장과 통지표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상장, 졸업증서, 통지표들이 한 장에 불과하겠지만 이 각각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부분인 에필로그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인터뷰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생각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 교육은 멀고도 가까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더욱 쉽게 공감하고 전시를 이해하고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옛 과거의 교육의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박교육박물관은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박물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상설 전시는 박물관 2층에 4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 전시실은 전통시대부터 1910년 개학의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시실에서는 최초의 근대식 국정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수학 독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2 전시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루어진 교육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4 전시실은 디오라마실로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1층 기획 전시실은 우리나라 및 지역 교육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주제로 엮은 기획 전시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1층 옛 교실과 유물체험 놀이실에서는 전통시대부터 현대까지의 교육의 모습을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연간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 교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16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찾아오고 찾아가는 박물관 학교가 있는데요. 교과서 속 유물을 실제로 만져보고 느껴보면서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박교육박물관은 1938년도에 준공된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우리 교육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지역민과 학생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창과 함께 방문하셔서 학창 시절의 추억도 되새겨보고 미래 교육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